고 최진실 씨 딸 최준희 양이 폭로했던 글로 촉발됐던 아동 학대 혐의, 외할머니 아동 학대 혐의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손 변호사님 왜 그런 겁니까? 네, 벌써 한 달도 더 지났네요. 그러네요. 네, 지난 8월 5일에 이제 최준희 양이 제 SNS에 글을 올립니다. 네. 글 내용이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본인의 외할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네. 아동 학대라는 그런 취지로 글을 네. 올렸습니다. 어허. 그러자 뭐 고소나 고발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인지를 해서 내사에 돌입했는데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수사들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오빠. 네. 학교 상담사뿐 아니라 이제 최준희 양 본인까지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 17일에는 이제 외할머니도 이제 경찰서로 불러서 5시간 가량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가 어제 일단 나왔는데요. 네. 네, 경찰은 외할머니가 이 최준희 양에 대해서 학대를 한 그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일단 네. 혐의 없다라는 그런 1차적인 결론을 내렸고 네. 내사 종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내사 종결하다. 물론 지금 단계가 뭐 완벽한 종결이라고 뭐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경찰은 지금까지의 내사 결과를 통해서는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분위기는 외할머니의 이 아동학대 혐의, 특히 폭행 등으로 인한 아동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지금 잠정 결론을 내리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그동안 잠잠하던 이 목소리를 아껴왔던 최준희 양의 외할머니가 인터뷰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외할머니가 드디어 10일, 그러니까 어젯밤에 네. 입을 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마음이 좀 마음고생하셨죠? 이렇게 네. 여쭤보니까 이 할머니가 마음고생이고 뭐고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니 어린아이 말에 언론이 막 써대는 바람에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이 네.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에서 결론, 이 학대 여부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이제 속이 좀 후련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아니 기자님, 처음부터 학대와 상관없는 일이란 거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말에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네.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은 건데 네. 뭐 결론이고 뭐고 저는 그냥 화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사가 다 알려진 마당에 그렇죠, 다 알려졌죠, 편할 지금.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몸이고 마음이고 다 아프고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저 줄곧 병원 신세까지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속이겠습니까? 저 말이 뭐 이 안 들어도 뻔했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그 속이 그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저 외할머니의 속은 속이었겠습니까? 어제 이 최진실 씨 이 어머니 즉 최준희 양의 외할머니 정옥숙 씨와 인터뷰를 했던 강일홍 더팩트 대중문화 팀장과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정옥숙 씨의 심경이 어땠는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아니다. 준희가 이제 철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언론을 대기하면 마치 또 언론 손녀 아직 어린 14살밖에 먹지 않은 손녀하고 할머니가 뭐 다툰다든지 손녀의 잘못을 또 얘기를 하게 된다든지 이러면은 두 사람이 대결 양상 이렇게 비춰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았고 안 하고 싶은데 한 달 내내 뭔가 마음이 아파서 병원 신세도 져야 됐고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사랑하고 이뻐했던 손녀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사실 작년에도 할머니가 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준이나 환희 환희가 없다면 내가 어떤 버팀목이 없었을 것이다. 아들과 딸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엄마로서는 세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는데 다행히 진실이가 마지막 희망이자 버팀목을 남겨놓고 갔다.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예. 얘기를 들으니까 뭐 좀 이 좀 숙연해진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동안 지금 이 외할머니의 지금 토로처럼 그동안 언론들이 이 외할머니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못했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언론은 저도 직접 출연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도 했지만 언론이 뭐 이 저 준희 양이 한 얘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얘기했지 네. 에, 이 가정이 어떤 불화를 증폭시키는 역할은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네. 경찰도 그 굉장히 그 화해를 위해서 그랬죠. 화합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이었고 네. 언론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죠. 네. 근데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셨을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보면 할머니의 심정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보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딸 자식 또 사위도 자식입니다. 사위까지 네. 그 좋지 않은 일로 먼저 보내고 자식은 먼저 보내면 부모의 가슴 속에 묻잖아요. 네. 큰 상처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이 손주들 아니었겠어요. 네. 근데 그중에 손주 하나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딸은 손주는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하고 같이 대응하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식하고 문제가 되면 네. 그냥 다 이게 내 탓이지 하고 그냥 침묵하고 네. 차라리 비난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네. 그 할머니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네. 여하간 뭐 무혐의로 처리가 되고 잘 처리가 돼서 네. 화합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홍수민 아나운서 이런 가운데 그 최준희 양은 SNS를 즐겨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무슨 그 대문글이라 그러는가요? 그 SNS에 인사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또 바뀌었다라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바뀐 거예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대문글은 뭐 담배 피면 어때? 술 먹으면 어때? 뭐 이런 대문글. 뭐 팝송 가사를 이용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대문글이 또 바뀌었습니다. 아하. 대문글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K, 이제 성운에 네. 이러면서 KR. 앞에 KR이 붙습니다. 준이는 앞에 자신의 이름이고, 그죠? 준이는 이름이고, 네. 준이, KR, 성운에. 이렇게 대문글을 올린 건데 네. 조금 더 심정의 변화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준이는 자신의 이름이고요. 네. KR이에요. 대문자 이니셜 대문자로 쓰고 쉼표 서운해. KR 서운해. 최명규 원장님,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추정해보면. 이거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본인이 이제 이제 가족과 좀 더 독립했다는 뜻으로 해서 일종의 네. 이니셜로 자신의 이름을 갖다 내세웠을 수도 있고요. 네. 이제는 외할머니랑 굉장히 분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KR은 어떤 점에서 대한민국의 약자라고 본인이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본인이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서운해라고 얘기한 걸 보면은 본인은 아직도 약간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결국은 이 무혐의라고 하는 게 네. 자신의 의견이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반영되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KR이 코리아의 그 네, 영문을 땄을 거라는 추정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오니까, 외할머니에 대한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오니까 준희 양 입장에서는 그 이 판결에 대한 그 경찰의 내사종결에 대해서 뭔가 불만, 그런 서운함이 섞여서 KR, 대한민국 서운해라고 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근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네. 누리꾼들의 분위기도 조금 변화 감지가 된다 하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네, 이 정도까지 오니까 이제 누리꾼들도 네. 최준희 양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철이 없다지만 이건 진짜 엄청난 불효다 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애초에 준희 양이 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키가 170이 넘는 학생이 70대 할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한 것 자체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됐다. 아니면 뭐 이것도 너무 단정적으로 물론 네티즌 글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건 사실 이제 네티즌의 또 의견이 있고요. 네네. 서로 상처가 많은 듯. 그렇죠. 그래요. 가족 간에 상처 많은 것 네. 같다. 그리고 최진실 배우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하늘에서 많이 슬플 듯. 엄마와 아빠가 하늘에서 이걸 보면서 많이 네. 슬플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올리신 분들도 네.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외할머니의 인터뷰했던 그 기자 통해서 심경도 들어봤습니다. 외할머니 심경도 들어봤습니다만 그렇다면 최준희 양은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다는데 최준희 양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최준희 양은 임할머니랑 같이 있는 건가요? 예, 그 부분도 제가 물어봤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심리치료사 대동하에 경찰의 이제 면담을 제3의 장소에서 했었는데 그때 준희 양이 본인의 의사대로 임할머니와 살겠다 그 얘기. 를 그대로 들어준 것 같아요. 외할머니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외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손 변호사님.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뭐 경찰도 아동학대혐의에 대한 무혐의 뭐 결론 내리는 것 같고 지금 이 외할머니와 최준희 양은 혹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걸까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갈등이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법적으로 여전히 외할머니가 후견인입니다. 후견인으로서 네. 양육도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그 피후견인인 그런 그 최양의 그런 그 의사도 중요합니다만 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볼 때 후견인이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고 또한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양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또한 그 가치가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최양에게 그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되거나 또는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특히 이제 네티즌들이 글을 올리는 건 자유입니다만 그 글이 한 사람의 이 상처,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피, 절반은 어머니의 눈물. 최준희 양의 절반은 외할머니의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